역함수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라인을 좀 따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걸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게 뭔지는 알잖아. 그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면 거꾸로 이제 돌리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Y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치? 그럼 제일 첫 번째 나온 얘기는 이게 될 거야. 역함수는 항상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갖진 않거든. 역함수가 뭐할 조건?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묻을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역함수 할때한게 아니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함수여야 되죠? 오케이, 그죠? 1대1 대응 함수면 된다는 거죠. 맞아? 그럼 나한테 묻는 건 사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그냥 1대1 대응 함수를 찾으라는 얘기일 거야, 그죠? 그리고 그건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들을 우리는 다 했었다고, 그지? 맞아? 크게 말하면 일단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뭐? 한 번씩만 만나야 되고요. 뭐와? 뭐와 한 번씩만 만나? X축에 평행한 직선과, 그죠? 한 번씩만. 됐어요? 한번 더? 뭐?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일단 이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좀 빨리 가자는 거지. 만약에 연속 함수라면,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의 역이 됐어? 정의 역 x 값이 연속되는 값이라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값이 하나하나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x가 1, 2, 3, 4, 5, 이걸 정의역이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줬어. x가 그러니까 뭐, 마삼부터 5까지 뭐 이런 식으로 줬어. 오케이? 혹은 뭐 실수 전체 뭐 이런 식으로 줬어. 되니? 연속되는 값이라면, 함수 fx가 연속 함수여야 되고요. 이어져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해야 뭘 가진대? 역함수도 가진대. 1대1 대응이래. 오케이? 됐나요?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죠? 뭐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뭐가 있었죠? 잘린 이차 함수라든가, 어제 질문했던, 그죠? 이차 함수인데, 이차 함수를 정의역을 제안했을 때 얘가 뭐고 싶습니다. 1대1 대응이고 싶습니다. 오케이? 맞나? 규빈? 기억하나? 됐어요? 또, 두 번째. fx는 뭐, gx, hx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x가 a보다 커 낮을 땐 gx, hx는 x가 a보다 작을 땐 hx. 뭐이 꼴일 때, 그지? 맞아? 됐나요? 연속인 거 봐야 되고요. 첫 번째, a니다, sorry, GA와 HA가 같아야 되고요, 그죠? 연속이려면, 되니? 그리고 이것도 항상 증가 또는 감소여야 돼라고 하면서, 만약에 GX와 HX가 1차 함수라면, 즉 직선이면 기울기랑 기울기가 부호 같아야 되니까, 그죠?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아니 그러니까 양수입니다를 써서 움직였었죠.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세 번째.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런 꼴. 이고, fx가 1차 함수면. 그러니까 자주 나왔던 얘기들.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서 A, B, C, D에 대해서 뭐면 돼? 대각선이면 돼. 했던 거 기억나나요? 뭐 그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왔었던 거 됐나? 그러니까 같은 얘기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1대1 대응함수를 찾으세요. 같은 얘기라서. 오케이? 그러니까 표현만 달리 줄 거라고. 근데 이제 이 표현도 어떻게 줄 거라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냥 한국말로 안 주고 뭘로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f.gx가 x가 되는 gx가 존재합니다라는 표현이, 그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랑 합성했을 때 상등함수가 나오는 건이 새끼는 f의 인버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의 인버스가 존재합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됐나? 일단 이런 얘기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그러면 자주 나오진 않지만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혹은 역함수를 구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될까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거였어. X랑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할때 주의할 건 뭐냐면 뭐부터? 정의역 그리고 치역부터 체크합시다. 왜? 왜? F 입장에서 F의 정의역이 뭐가 될 거고? F 인버스의 치역이 될 거고, 그죠? F의 치역이 F 인버스 입장에선 정의역이 될 거니까. 그것부터 구분하시고. 되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X랑 Y 자리 바꾸고 Y는 무슨 꼴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또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1차 함수라면 뭐 어렵지 않을 거야. X랑 Y랑 자리 바꿔서 정리하는 게. 오케이? 만약에 이게 FX가 2차면, 저렇게 하는 편이에요. 완전 제곱꼴로 바꾼 후, 역함수 구하는 게 편할 거야.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무리함수와 이차함수가 역함수 관계. 그걸 곧 배웁니다. 무리함수가 루트 무슨 식의 형태를 그걸 무리함수라 부르거든. 될까? 세 번째. 두 번째. 역함수 구하시오 했을 때, 헤이. 이 꼴이 나와. f.gx 꼴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해. y는, 오케이? 그럼 얘는 빨리. 얘 역함수는. g인버스.f인버스 꼴을 이용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어제 계속 질문 받았던 건데. 될까? 프엑스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됐니? 됐어요? 이렇게 묻는다고. FEX-1 Y는 의 역함수를 뭘로? GX로 표현해 달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돼? 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된다고? 얘를? 그냥 보면 안 되고 f.ex-1이지 않냐는 거죠.
자, 그래서 y의 인버스는 ex-1의 인버스 도트 f의 인버스지 않냐는 거죠. 돼요? 그러면 얘의 인버스는 직접 구해야 된다고. y는 ex-1이었을 테니 역함수는 x는 ey-1 이렇게 됐잖아. 그럼 ey는 x 플러스 1이고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돼요? 그럼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에 역함수를 합성할 건데 그게 gx야. 답이라는 거죠. 2분의 1 g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답이라는 거죠. 역함수. 이해 가나? 돼요? 성질, 이거 이용하는 거꼭 까먹지 말고. 되냐, 이제? 진짜 돼? 너한번 하고 안 돼갖고 또 왔잖아, 어제. 되냐고. 진짜 돼? 이제는 FX의 역함수로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 문제가 밑에 건또 GX에 갑자기 이걸 넣고 그걸 또 FX로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막 헷갈리는 거예요. 같은 얘긴데, 같은 얘긴데.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승빈되고? 아, 이거 또 질문했어? 승빈되고? 될까?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부터.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역함수를 구하는 얘기들. 됐나? 세 번째. 역함수가 가지는 성질. 역함수가 가지는 성질에 대해서. 방금 봤듯이. 얘의 역함수, 그것도 맞는데. 방금 했던 거 먼저 하려고. 이렇게. 역함수는 순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자주 나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얘가 사실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였으니까. 앞에 F 있었고, 앞에 뭐 있었고, 아, 뒤에 FX 있었고, 그죠? 이게 죽어버린다는 거지. 그래, 방금 얘기했듯이, 철현이가 얘기했듯이, 뭐, F.F 인버스나, F인버스.F나, 뭐고, X였고. 맞나요? 상대함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됐나요? 사실, 네. 내가 지금 그거 써주려고 그랬는데. 왜안 나온다고? 그치. 순서를 역순으로 쓰면 돼. 이렇게.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치. 순서가 역함수는 거꾸로 돌아가니까. 거꾸로 순서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될까요? 되십니까? 그죠? 역함수 성질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 잠깐만. 있었나? 여긴 없구나. 여긴 없네요. 그다음 또 했으면 하는 얘기가 네 번째. 역함수의 함수값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 얘기를 여기서 출발하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였으면 거꾸로 돌아가는 게 f 인버스니까. 맞아? 되니? 이거였다면 f 인버스 별이 세모면 되니? f 세모는 별이었던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역함수를 구하지, 그러니까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오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자는 거야.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오케이? 그러니까 정한되는 역함수를 구해야겠지만 웬만하면 역함수를 구하기 싫다라는 거지. 돼요? 오케이? 어떤 값들을 묻는다면 거꾸로 이렇게 돌려버릴 거란 얘기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등장하잖아. fx와 f 인버스 x가 모두 a, b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됐어요? 될까? 그러면 FA는 B 됐잖아. 맞지? 돼요? 그리고 F 인버스 A도 B잖아. 근데 그걸 바꾸자는 거지. 뭘로? FB는 A로. 될까요? 그래서 이 새끼와 이 새끼를 이용하자는 거야. 요두 개를 가지고 움직이자는 거야. F를. 오케이? F에 관한 정보로만 웬만하면 이용해 먹자라고 하는 게이 생각이야. 됐어? 될까요? 다섯 번째. FX랑 F 인버스 X랑 같을 때. 되니? 첫 번째는 이 얘기. F랑 F 인버스가 같은 인 함수의 형태를 보자면, 그죠? 어제도 했었죠? 첫 번째 뭐 있었죠? FX는 X 있어요, 그죠? 되니? Y는 X면, 그치? 역함수 해봤자 자기 자신이라는 거지. 한번더또뭐 있었죠? 마이너스 X 플러스 K꼴. 이면 됐어요, 그죠? 나한테 식을 유도한다면 이쪽으로 가는 게 뻔할 거라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fx가 만약에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꼴이면 이때 a 더하기 d가 몇이면 된다. 0이면 항상 y는 x 대칭 관계. 오케이? 됐니? 반비례 함수를 좀, 그러니까 반비례 함수를 좀더 확장시킨 거죠. 변형시킨 거죠. 오케이? 왜 그런지는 유리 함수를 배우면 알려줘. 왜냐면, 아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정리하면 F 인버스 X가 이렇게 돼요. CX 빼기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되거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같으려면 A랑 마이너스 D가 같은 데거든. 지금 요 새끼랑 요 새끼만 같으면 되는, 요 그렇게 같으면 또 이렇게도 같은, 그치? 맞잖아. 그럼 A랑 더하기 D를 한게 0이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어렵지도 않은 게 봐봐. 그러니까 지금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의 역함수를 구겠다는 거잖아. X는 어렵지도 않아요. cy 플러스 d분의 ay 플러스 d 맞아? 이걸 y는 뭐다로 정리할 거야? cxy 더하기 dx는 ay 플러스 d야. 넘겼어요? 됐어요? 자, 넘어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cxy는 마이너스 dx 플러스 b 돼요? 네. y는? 맞아? CX
맞죠? 네.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 맞죠? 맞잖아. 얘랑 그럼 같으려면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죠.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죠. 즉 a 더하기 d가 0이면 된다는 거죠. 역함수야. 자, 그럼 알아두면 좋네. 이 새끼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 새끼를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면 돼. 이 새끼를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면 돼. 부자라고 해서 외워요, 선배들. 오케이?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 됐어요? 자, 두 번째. 이거 뭐도 자주 나오냐면 F가 F 인버스랑 같아지는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죠. 기억나나? 같은 표현, 뭐, f.f(x)가 x가 되는 함수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였을 때몇 개였고, 두 개였을 때몇 개였고, 기억나? 기억나니? 뭐였죠? am 플러스 2는? 이거였어. am 플러스 1 더하기 m 플러스 1 am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봐봐. 근데 여기서 A만 개수. 원소의 개수가 A3이면 예를 들어 1,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3개였을 때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그러면 이게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고, 이렇게가 있어서 4개잖아. 그러니까 A3는 4, 뭐 이렇게 썼던 얘기라고. 개수. 그러니까 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야. 그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면 그걸 만족, F랑 F 인버스랑 같아지는 함수의 개수 몇 개야? 한 개. A1은 1이란 거야. A2는 두 개면, 원소의 개수가 두 개면. 두 개. 그러니까 그냥 아니니까 1, 2, 1, 2 이렇게 그냥 가도 되고 아니면 꺾어서 가도 되고 두 가지라는 거지. 돼? 네? A3는 4개. A4는 A4는 10개. A5는 26개. 이렇게 한다고. am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 an이었다고. 이거 암기하시라고.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 그때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았냐? 또 설명해 줘야 되냐? 헤이.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일 때를 볼게. 오케이? 그러니까 1, 2, 3 쭉쭉쭉 해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있어. 두 번만에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봐. 첫 번째. F1이 1로 갔을 때야. F1이 1로 갔어. 그러면 1은 자기 두 번만에 자기 자신으로 갔잖아. 두 번만에 자기 모두 자기 자신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F1은 1일 때가 이때 그러면 가짓수가 이걸 만족하는 가짓수가 결국에 지금 몇개 남았는데? N 플러스 1개가 남은 거 아니야? 맞아? n 플러스 1개가 남은, 그러니까 그 남은 n 플러스 1개가 요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처리하면 되지. 맞아? 그런 가짓수가 an 플러스 1 가지 아니냐고. n 플러스 1개가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개수. 맞잖아. 됐어? 여기까지 돼.
자, 두 번째. F1인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그럼 1은 1로 안 갔어. 그럼 1은 누군가랑 딱, 예를 들어 1은 3으로 갔어.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오려면 3은 1로 가야 되잖아. 그럼 얘네 둘이 서로 엇갈려야만, 그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야? 네. 두 번만에 자기 자신으로 가도록. 됐어? 되니? 그러니까 몇 가지야? 그러니까 1은 3으로 갔어. 3은 1로 갔어. 이제 몇개 남았어? n개 남았지. n 플러스 2개에서 2개 뺐으니까. 2개는 처리했잖아, 내가. 나머지 n개가 이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게 an가지지. 맞아? 맞아? 자, 근데 1은 3으로 갔을 때만 하나 센 거지. 1이 2로 갔을 때도 똑같이. 1을 3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1이 어디로 온가? 1 말고 다른 곳으로 갈수 있는 게몇 가지야?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답이라는 거지. n 플러스 2개를 할수 있는 건 n 플러스 1개 또는 n 플러스 1 곱하기 a n 개. 그죠?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암기하시라고. 암기하세요. 유용할 겁니다. 시험장 가가지고 네. 봐봐. A에 N 플러스 1을 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닌가? 1부터 쫙 그치, 1, 2부터 써서 쭉 해서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쭉 써야죠. 엄청 큰건 아닌데. 대신에 무언가 플러스 조건을 추가시킬 수 있죠. 여기에다, 이 기본에다가 무언가를 또막 곱하게끔만 조건이 추가돼서. 이것도 만족하고, 게다가 또 무언가까지 만족시키도록.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지. 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 여섯 번째.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그래프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프 관계 뭐야? F랑 F 인버스는? 그치, Y는 X 대칭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또 많이 풀 거야. 됐나? 와인 엑셀 이렇게 있었으면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갔으면 fx가 그러면 f 인버스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돼요? f 인버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빨리 뭘로?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돌려서 됐나? 그래서 알파 요점을 베타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까지 물어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까지 묻는다면 얘가 알파 콤마 알파죠. 왜? y는 x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얘는 베타 콤마 베타라는 거죠. 맞아? 됐어요? 그래서 알파 콤마 알파와 베타 콤마 베타 사이의 거리는 그건 뭐가? 루트 2 곱하기 그쵸? 차라는 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누가 더 큰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치? 돼요? 두 번째. FX와 F 인버스 X 사이의 넓이를 묻는다면, FX와 Y는 X 사이의 넓이를 해서 몇 배를 합시다. 그걸 두 배를 합시다. 돼요? 오케이?
자, 이런 류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FX가 EX-1이래.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돼? 될까요? 그리고 X가 3보다 크다면, 이거래요. 돼요? 네. 1대. F와 F 인버스 사이의 넓이를 구하래. F와 F 인버스로 사실 사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둘러싸인 넓이는 하고 물어. 오케이. 이거 빠르게 한번 해볼래? 지금. 같이 정리만 해봅시다. 이거 마지막에 넓이 어떻게 구했어? 신발끈, 옳지. 신발끈 쓰는 게 편할 거야. 저는 그냥 위치 보통 그쪽 이분에 이렇게 해서 정지거리 했어요. 정지거리 한 다음에 이게, 잠깐만. 뛰어먹고 EX-1이면 이렇게 가나요? 여기가 3,3일 때. 맞나? 3 넣었을 때 5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요? 이런 류로? 그죠? 그죠? 그리고. 근데 3까지만 그렸어요, 그죠? 그리고 뭐? 기울기가 2분의 1짜리. 맞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 점이 뭐죠? 얘가 y는 x가 만나는 점이죠. 뭐? 1,1이야? 그리고 여기가 얘가 y는 x 만나는 여기죠. 몇이죠? 7,7인가요, 그죠? 여기가 그리고 뭐였고? 3,5였고? 그래서 이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됐니? 됐나?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 넓이랑 같다는 거죠. 넓이 구해서 몇배 하자? 두배 하자. 그래서 너는 이제 점지거리를 봤다는 거잖아. 그렇게 가도 되는데, 그지? 그냥 이게 좀더 빠를걸? 사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지? 곱하기 몇 배만 하면 되니까. 두 배만 하면 되니까, 그지? 맞아? 그러면 5 더하기, 21 더하기, 7에서 뺄 겁니다, 몇을. 3, 35, 7. 될까요? 아까 몇이었던? 33인가요, 그죠? 여기 몇이죠? 45죠. 12네요, 그죠? 절대값이니까. 될까요? 그럼 점지거리 써도 되는데, 그게 좀더 빠를 거야, 아마. 여기 써. 그러니까 점지거리가 계산이 더 역같게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됐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앞쪽에서. 교점이 얘와 얘의 교점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는 하고 물을 거야. 오케이? 만약에 F가 2차면 한별씩 D는 D의 부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D와 0, 그죠? 그렇죠. 됐나? 특히 접할 때좀 체크하셔야 되고. 됐니?
될까요? 또 하나, 근데 알아두면 좋은 게, 잘 봐. 이렇게 가줄까? 세 번째가, 와인은 X대칭이잖아. 맞죠? 혹시 몰라서, 이거 고1 때는 잘안 나오는 얘기인데, 니네 학교는 혹시 몰라서, 이렇게 있으면, 이두 개가 역함수 관계면, F고 F 인버스면, 잘 봐. 여기가 A, B였으면, 여기는 B, A일 거야, 그치? 여기가 C, D였으면, 여기 D, C였을 거고. 돼요? 그러면, 요 기울기가, 요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C 빼기 A분의 D 빼기 B잖아? 거꾸로 요 기울기는 뭔데? D 빼기 B분의 C 빼기 A지.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야. 오케이? F랑 F 인버스에서 그 대칭되는 점들끼리에 저걸 묻는다면 기울기까지. 오케이? 이 개념이 사실 원래 왜 고1 때는 잘안 묻냐라고 얘기한다면 고2 때더 많이 묻거든. 그럼 이걸 발전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 얘기거든. 이때의 기울기랑 이때의 기울기가 서로 역수 관계거든. F'A와 F 인버스 프라임 B가 서로 역수관계다 해서 고 이때 많이 묻거든. 미분할 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면 좋긴 해요. 혹시 몰라서 니네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걸 안, 그러니까 저걸 그 교육과정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추론 가능한 얘기라서. 기울, 그냥 프라임 말고. 그냥 두 점을 주면서 기울기를 물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들으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너무 쉬운 얘기잖아. 그리고 근데 이제 안 듣고 가면, 안 듣고 갔는데 갑자기 저 기울기를 물으면 되게 당황할 거라는 거지. 듣고 나면 되게 쉬운데, 그지? 기울기를 묻겠죠. F 인버스에서 막 기울기 이런 것들을 묻을 수 있죠. 그러면 거꾸로 나는 F 인버스를 구하기가 싫다 이거지. 그럼 F에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얘한테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봐봐. 예를 들어 fx가 쉽게 가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야. 됐어? 근데 x가 2보다 커 났을 때 됐어요? 됐니? 의 역함수 F 인버스 X에 대해서 오케이? F 인버스의 오케이? X는 잠깐만 마삼부터 오케이? 잠깐만. 쉽게 가자. 1까지. 됐니? 기울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죠. 마삼, F 마 인버스 마삼. 과 1, F 인버스 1 사이에 기울기는 하고 그래. 됐나? 해볼래요?
2분의 1이 되는 거. 그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제를 내는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한 6가지가 될 거야.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 존재할 조건 1대1 대응 찾으세요. 오케이? 역함수를 그냥 구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구하는데. 오케이? 됐니? 합성꼴로 줘서 역함수를 구하도록 유도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역함수 성질 이용해서 정리해야 되는 문제들. 식을 정리하라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할 거야. 정리해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는. 될까? 그리고 함수값 묻는 것들은, 그치. F, 인버스 별이 세모면, F 세모는 별입니다라는 걸 이용해서 풉시다. 라는 거. 그리고 F랑 F 인버스랑 같을 때 나오는 얘기들. 오케이? 식을 묻는다면 위쪽 길로 갈 거고요. 값을 묻는다면, 그러니까 개수를 묻는다면, 그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묻는다면 밑에 쪽으로 가는 게 편할 거예요. 오케이? 맞아요. 여섯 번째, F랑 F 인버스의 그래프 관계. 제가 사실 문제가 제일 많죠. 그렇죠? 될까? 잠깐만. 레벨 2는 어제 다 채점했었나? 레벨 2, 3좀 갈까요?